새우볶음밥 시작하겠습니다. 지급재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쌀, 작은 새우쌀, 달걀, 양파, 대파, 당근, 청피망, 식용유, 소금, 희노춧가루입니다. 요구사항에 새우는 내장을 제거하고 데쳐서 사용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새우 나온 거는 속에 내장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지급재료에 이쑤시개가 없네요. 그러면은 이쑤시개를 따로 챙겨가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칼을 넣어서 내장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우는 지금처럼 익히지 않은 새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작은데 자숙새우, 익은 새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채소는 0.5cm 정도의 크기의 주사위 모양으로 써시오. 양파, 당근, 대파, 청피망 모두 0.5cm 썰어주시고요. 완성된 볶음밥은 질지 않게 하여 전량 제출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새우볶음밥에서는 밥이 나오지 않고 쌀이 나옵니다. 그러면 직접 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볶음밥은 밥이 질면 떡지거든요. 그래서 밥이 질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밥부터 하시면은 불 하나로, 냄비 하나로 사용하기가 조금 곤란해집니다. 새우를 먼저 데치고요. 그리고 밥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야채와 달걀 이런 거 손질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새우 내장 제거부터 할게요. 사실 요런 작은 새우에는 내장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한번 내장이 있나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아주 가늘게 지금 실처럼 나오는 게 있네요. 자, 그래서 내장 제거 또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만약 내가 이쑤시개를 좀 안 가져갔다 그러면은 이쑤시개가 또 마침 안 나왔어요. 그럼 등쪽에 칼로 이렇게 안에 뭐 있나 없나 한번 이렇게 빼주세요. 항상 재료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놓고요. 그 다음 껍질은 당근, 양파 모두 제거하신 후에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식칼로 야채 껍질 벗기는 것이 조금 힘드시다면 일반 칼로 먼저 벗기고 나중에 계속 중식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새우를 데치겠습니다. 물에 약간의 소금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야채 데칠 때라든지 해산물 데치실 때요. 자, 데칠 거는 새우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냥 넣어주셔도 되고요. 혹시 다른 메뉴와 나와서 데칠 게 좀 많다면 이렇게 체에 받쳐서 해산물을 데치시면 건지기가 훨씬 편해지시는 거죠. 나중에 볶음밥 하면서 다시 한번 볶기 때문에 살짝만 데치시면 됩니다. 분홍색으로 데쳐진 새우는 물에 한번 살짝 헹궈서 물기를 빼두겠습니다. 자, 이제 밥을 해보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쌀은 이렇게 불려진 쌀이 지급이 되고요. 지급재료에는 150g 적혀있지만 정확하게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량컵으로 계량해보겠습니다. 물기를 쫙 빼고요. 컵에 쌀을 모두 넣어봅니다. 자, 지금 180ml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물도 동량 잡아주시면 돼요. 밥을 할 때는요, 뚜껑을 닫고 처음 불은 센 불로입니다. 센 불로 하고 물이 끓으며 약불로 줄여주시면 돼요. 김이 나는 걸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김 나는 게 확인이 안 되신다면 시험 볼 때는 항상 양이 적기 때문에 한 2분 있다가 불을 약한 불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약불로 줄이고 나서 시간을 재주세요.
시간은 보통 7분에서 8분 정도 걸립니다.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따닥따닥 붓는 소리가 난다든가 타는 냄새가 나면은 물이 부족하거나 불이 그동안 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2분 후에 불 줄이겠습니다. 자, 저는 그동안에 물에 끓어서요. 바로 불을 제일 약하게 줄여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뭐 야채 잘라보겠습니다. 양파는 끝에 조금 정리해 주시고 앞에 붙여놓은 상태로 채 썰어 주셔도 되고요. 그게 어려우신 경우에는 그냥 나눠서 채 썰으셔도 괜찮습니다. 0.5 사이즈라고 그랬습니다. 양파는 이렇게 굴려가면서 써시는 게 훨씬 속까지 사이즈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붙어 있으면 모아놓고 다 같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0.5cm로 썰어주세요. 자, 대파입니다. 대파는 가운데 심지 빼고요. 겉에 부분만 0.5cm로 썰겠습니다. 자, 당근입니다. 제가 껍질은 미리 벗겨두었고요. 0.5cm요. 사방 0.5로 하면 꽤 두꺼우니까요. 길이 0.5 정도로 하시고 두께는 0.2, 3 정도면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밥을 하고 있는데 약불 두었는데 이렇게 넘치거든요, 물이. 그러면서 냄비 뚜껑이 너무 들썩거리면 불을 다시 한번 조절해서 더 약하게 두시거나 아니면 젖은 행주를 위에 올려주시면요, 끓던 게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괜찮아집니다. 물이 너무 새어 나오면 밥물이 빠지는 거니까 밥이 덜 익겠죠. 그래서 혹시 냄비 뚜껑이 들썩거리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해주세요. 새우볶음밥에서 밥은 식혀야 되니까 또 미리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새우 데치자마자 밥을 얼른 올려주세요. 자, 피망입니다. 피망 속부분 지저분한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씨도 있으면 당연히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0.5 야채 사이즈는 모두 동일합니다. 밥 기다리는 동안 달걀도 풀어 놓겠습니다. 달걀은 소금만 조금 넣어 주시고요. 두 손가락 조금이나 수저로 소량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잘 풀어 주세요. 회 한번 거르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밥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렇게 뜸 들여놓고요. 좀 이따 펴두겠습니다. 뜸도 안 들여졌는데 펴놓으면은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5분 정도 있다가 넓게 펼쳐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크램블 해보겠습니다. 후라이팬에 먼저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기름이 뜨거워지면 계란을 모두 넣어주겠습니다. 자, 바닥이 조금 지단처럼요. 네, 익기 시작하면요. 그때 회 저어주세요. 불은 중간불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달걀의 질감을 위해서 안 익었을 때 불을 잠깐 꺼두시고 남은 열로 익혀주세요. 그리고 바로 접시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계란을 지나치게 오래 볶으시면은 거칠어서 맛이 안 좋아지므로 살짝만 휘저어서 부드러운 달걀 만들어주세요. 자, 뜸이 다 들여진 밥을 넓게 식혀두겠습니다. 볶음밥은 일부러 식혀서 꼬들꼬들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자, 하나도 들러붙지 않으면서 밥이 잘 되었습니다. 질지도 않게 되었고요. 시험 볼 때는 두 가지 과제가 나오므로 먼저 이렇게 식혀두시고 다른 작업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볶음밥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향나는 대파와 양파를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보통 센 불로 단시간 내에 볶으나 조금 미숙하시다면 중간 불로 재료를 타지 않게 볶아주세요. 그래서 양파와 대파 색깔이 투명해지면요, 이제 단단한 당근을 넣어줍니다. 당근이 좀 익으면 새우를 넣겠습니다. 자, 새우는 또 너무 빨리 넣으시면 해산물을 질겨지고, 그 다음에 그냥 비비기만 하면 약간 비린내가 날 수 있으니까요. 네, 중간 위치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당근 익었습니다. 자, 그래서 새우 넣고 살짝만 볶아주시면 돼요. 아까 데쳤으니까요. 그리고 식혀둔 밥 넣어서 밥 누르지 마시고요. 주걱 세워서 하나하나 코팅시켜주세요. 불은 이때도 센 불로 단시간 내에 후다닥 해주시던가, 그게 미숙하시다면 중간 불로 타지 않게 해주세요. 밥이 골고루 코팅이 되었다면요, 이제 달걀하고 황피마, 그리고 소금 이너츠로 간하겠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담아보겠습니다. 새우볶음밥은 그냥 자연스럽게 담아주셔도 되고요. 우리 중국집 가면 있는 것처럼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원래는 중국식 국자를 이용해서 거기에 담아 모양을 만드는데 우리 중국식 조리기능사에서는 굳이 웍과 그 국자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밥그릇 이용하시면 되겠죠. 반드시 이 모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담으시다가 엎어질 수 있으니까 큰 접시를 위에다 놓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새우볶음밥은 딱 이렇게 반만 제출합니다. 자, 새우볶음밥 완성되었습니다.